싶었었습니다. 지역에 이런 문화적 인적 자원이 계심에 놀랐고 욕심이 없는 명인의 마인드에 사실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그런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힘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제가 딱 할 수 있을 만큼만 오늘 이 공연을 정말 딱 할 수 있을 만큼만 74세의 명인께 더 늦기 전에 선물해드리고 싶은 마음만으로 기획된 파주의 아리랑 날개짓 박공숙의 날개 공연입니다. 명인께 선물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박공숙의 날개 공연이 딱 그 마음만으로 더도 덜도 말고 명인의 지금까지의 활동 중 가장 마음에 남을 공연으로 기억되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만으로 부족한 기획을 맡았습니다. 명인의 날개짓에 힘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명인의 그 날개짓에 오늘 관중석에 와 계신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가 함께 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코로나 이후 처음 하는 무대이기 때문에 국악이라는 이 낯선 콘텐츠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 중간중간에 빈자리가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빈자리에 채움을 와 계신 여러분들의 박수소리와 함성으로 함께 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저희 박공숙 명인의 이 날개 공연에 정말 응원하는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구루터기 앙상블 저희 오카리나 연주단 이미용님 외 7분의 선생님들이 오늘 식전 공연을 식전 경원으로 오프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커튼이 열리면 큰 박수로 함께 막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를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할 것인데요. 다 같이 박수 치면서 같이 노래 불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나라 내 고향 한다기에 초가 사랑가 그리 있습니다. 자주 걸음 입에 물고 이별가를 불러주던 먼 이들 사랑아. 고맙습니다. 함께 불러주신 분들 50년 이상 더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Let's go!
웃어보자 생각아. 시계 마늘처럼 돌고 돌다가 다른 길 잃은 사람아. 미련 따윈 없는 거야 후회도 없는 거야. 자, 소리 질러! 돈이 좋아, 여자가 좋아, 술이 좋아, 친구가 좋아. 나도 한번 해볼까. 시계 마늘처럼 돌고 돌다가 다른 길을 잃은 사람아. 미련 따위 없는 거야 후회도 없는 거야. 고맙습니다. 앵콜은 어떻게 크게 한다. 시작!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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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 고맙습니다. 앵콜 안 해도 하려고 했는데 정말 집안이 좋은 분들만 오셨군요. 고맙습니다. 제 활동은 비가 온다 신나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자, 박수, 박수! 저기 남기고 떠나버린 여기가 웃을 때 비가 내리면 술잔에 비와 내면 흔고 싶어라. 비가 온다 내린다. 자, 손발 박수! 자, 소리 질러! 한 번 더! 고맙습니다! 깊은 정의를 남기고 떠나버린 여인아. 구슬 무게 비가 내리면 술잔을 비워내며 울고 싶어라. 비가 온다 나의 가슴에 시리도록 마음이 춥다. 빗물처럼 가슴에 흘러내린다.
가슴에 흘러내린다. 자, 제 소리 질러! 자, 합! 박수! 우와. 시작과 함께 앵콜이라는 그 말이 왜 이렇게 죄송하게 들리죠? 자, 다시 한번 파주시옹보 대사 가수 김대훈 씨의 뜨거운 무대에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어서 저희 오늘의 주인공이신 파주의 작은 거인 박공숙 선생님의 무대가 이어질 텐데요. 금강산 타령이 이어질 겁니다. 그와 함께 먼저 오늘 공연에 우리 소리의 한 속으로 가는 여행에서 가장 큰 동반자가 되어주실 연주자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여러분 정말 가슴에 남아있는 뜨거운 그 열기 담아서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대금 김병성 국악인 소개하겠습니다. 아쟁의 서정호 국악인 소개하겠습니다. 피리의 위재영 국악인 소개합니다. 해금 김기번 국악인 소개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보이시는 장고의 김은핫 국악인 소개합니다. 자, 이분들은 중앙국악원의 김병성 단장님께서 이끄시는 민속반주단이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면서 금강산 타령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환성과 함께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네. 잘 안 보이실 걸로 압니다. 하지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박미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하는데요. 얼마나 오셨지? 이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들여다보는 건데 감독님 죄송한데 이 조명증 제가 눈이 안 보여요. 네, 아이, 고맙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거름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으로 국악 공연을 기획을 해봤고 국악이라는 이 컨텐츠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가운데 이 공연을 기획하게 되었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오늘 오프닝 하기 전에 제가 한 고백 들으셨습니까? 네, 정말 큰 소리로 대답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정말 제 진심을 담아서 약 4개월 전에 박공숙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잘 몰랐어요. 성함만 알고 있었고 몰랐었다가 만나게 되었는데 파주에 이런 분이 있었구나. 이런 분이 계셨는데 왜 난 몰랐지? 제가 사실은 파주 거주 9년 차거든요. 9년이나 살았는데 이런 명인을 왜 모르고 있었지? 이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저도 파주 지역에서 문화예술 쪽에 발을 담그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문화 인적 자원이잖아요. 저희 파주시에.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파주시뿐만 아니라 타지역, 인천에서 정말 소중한 분이 와주셨고 그리고 인천뿐만 아니라 김포에서도 오셨고 인근 지역에서 많이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수원에서도 귀한 손님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모시고 파주의 이 자랑을 저만이라도 좀 자랑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파주에도 이런 명인이 계셔. 그리고 우리 파주에도 국가 제57호, 무형문화재 57호라는 이수자가 계셔. 이런 부분을 정말 오늘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 자랑을 여러분 함께 박수로 같이 해주세요. 마침 불빛이 보여서 저 분이 빛나는 건지 아니면 제 눈이 그분이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파주시에 끼와 열정이 넘치는 울엄마 최고 명자씨 화이팅 미주씨라고 읽을 걸 그랬네요. 네. 잠시 제가 삼천포로 좀 잠깐 빠졌습니다. 어쨌든 이 공연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서니까 눈이 딱 보이는 게 정말 우리 파주시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이 마음이 오늘 문득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러 나와서 들었습니다. 지금 앞에 파주시의 이성철 의장님이시죠? 네, 의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익선 의원님, 네, 우리 의원님,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당 경기도당 부의장님 한길용 전 의원님, 네, 아이고, 그리고 우리 파주시 언론인들께서 다 자리를 또 조금 많이 해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 감독님 센스쟁이에요. 이럴 때는 또 간직에서 비춰주시는 센스. 이만큼이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 안에서 듣고 조금 전에 파주시 홍보대사 가수 김대훈 씨의 무대인데 너무 함성들을 주셔서 자리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만큼에서도 이 정도의 함성이 들리면 그 다음에는 얼마나 큰 함성이 나중에 추후에 오늘은 이만큼이지만 내년도 제가 기획한 공연에서는 이 자리에 빨간색은 한 개도 보이지 않도록 제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무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방장구춤이라는 교방장구춤이라는 컨텐츠인데요. 여러분들 자주 못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춤 사이 하나하나 장구를 매면서 이렇게 춤을 추는 춤인데요. 저도 조금 전에 리허설하면서 봤습니다. 정말 그 춤 사이가 너무 예뻐서 리허설 검토하면서 저 같이 따라줬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면 나오실 것 같습니다.
국악위원장인 최윤정 국악인과 김은하 국악인의 교방장구춤 감상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분들이 밀당을 하시네요. 우리 관중들과 함께. 그죠? 자, 그 밀당에 하찌 밀리셨다면, 자, 박수와 함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무대는 장구병창인데요. 상주 모심기라는 곡으로 대금연주와 태금연주로 여러분들을 인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금연주에는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김병성 국악인께서 수고를 해주시겠고요. 저희 해금에는 김기범 국악인께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장구 이 병창에는요, 박봉숙 선생님과 그리고 제자들, 함께하는 제자분들이 오늘 아마 저희 파주시 시민회관 소공연장 무대가 가장 많이 올라오는 인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도 조금 국악이라는 이 콘텐츠를 접근을 하면서 사실은 조금 걱정도 했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이 콘텐츠에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많이 호응을 하시고 많이 관심을 가져주실까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다행히 함께 호응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 담아서 박수 보내주시는 이 모습들에 저도 오늘 같이 감동하고 오늘 저 역시 우리 소리의 한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괜찮으시죠? 자, 커튼이 내려져 있어서 도대체 어디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생각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저 안전하게 잘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여러분 큰 함성과 함께 박수로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많은 인원이 이 커튼 뒤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그 시간대에 마음을 조금이라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자, 자주 이 시민회관에서 이렇게 우리 소리의 한인 국악의 끈앞을 국악의 어느 길목이 자주 열리기를 바라봅니다. 자, 커튼이 올라가면서 김병창 단장님의 대금 연주로 여러분들을 자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지의 작은거인 박공숙 명인의 제자들이십니다. 정말 훌륭한 선생님 안에는 이렇게 훌륭한 제자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큰 마음으로 큰 박수로 네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나면 잠시 뒤에 저희 커튼이 올라가면서 오늘의 주인공이신 타주의 작은 거인 박공숙 명인의 무대가 펼쳐집니다. 자, 박공숙 명인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이시면서 명인이십니다. 한국무형문화유산 경기민요 명인이시고 현재 도라산예술단 단장님을 맡고 계시고 경기소리 보존회 파주시 지부장이자 파주 국악원장이신 박공숙 선생님이 커튼이 올라가면 나오실 텐데요. 여러분 정말 오늘 처음으로 파주에서는 정말 선생님이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박수와 함성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커튼이 올라가면서 박공숙 선생님의 아리랑 춤이 함께 여러분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꽃처럼 연꽃 위에 학이 날아앉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맞는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공숙 명인의 날개 공연을 기획하면서 파주시흥부 대사인 가수 김대민 씨께 오늘 우정 출연을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 우정 출연의 무대, 자, 바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세요. 가수 가수 김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어디서 이렇게 훈련 받으셨나봐요. 막 우후 막 후 막 그거 다. 네. 야, 아니 그 소리가 예사롭지 않아요. 어디 교육기관에서 받은 소리예요 보니까. 네. 네? 학원 다니세요? 어쩐지 인물이 좋으시더라. 네. 아, 오늘 금방 제가 불러드린 첫 곡이요. 제 1집에 있는 노래, 내가 아는 단 한 사람이라는 곡입니다. 아, 오늘 우리 정말 파주 자랑이고요. 저하고는 우리 박공숙 선생님하고는 50년 정도 해서 40년 빼기 하면, 네.
그렇게 해서 선생님하고는 참 오랜 시간 같이 했는데 오늘 정말 음인자 이렇게 초대 가수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오늘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뭐 처음 분도 계시는데 오늘 정말 우리 박국우 선생님 콘서트를 통해서 정말 오래간만에 한 5년 만에 만난 분이 오늘 또 특별히 오셨어요. 우리 또 우리 제가 또 참 정말 저한테 우리 그 차용기 큰형님하고 우리 박정민이 오셨습니다. 박정민이 오셨는데 어디 계세요? 어디 아까 저기 계신 것 같은데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콘서트를 하니까 이상가족이 되네요. 이렇게 찾네요.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계속 이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데 더 많이 사랑해 주셔야 될 곡 아까는 제가 빠른 느낌으로 불러드렸는데 제 활동곡 비가 온다를 네 원본으로 왔다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린다 추억이 나게 그런다 깊이 청해 난 이걸 떠나버린 여인아 구슬프게 소리 질러! 고맙습니다. 깊은 정에 남기고 사랑 너와
세상이 편히 들어가네. 당신 여행 가서 나게 하리라. 나란 사람 하나밖에 못하지 못하라고.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제일 먼저 생각난 자네는 좋은 친구야. 귀한 밤을 섞이지 않는 우리 두 사람 전생의 인연일 거야.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고향 같은 친구야. 자, 아하!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고향 같은 친구야.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고향 같은 친구야. 자, 아하! 오셨어요? 정말 이제 파주에는 이렇게 인물이 많습니다. 아, 앵콜 소리가 제일 커요. 앵콜 소리가. 고맙습니다. 아, 사실 오늘 앵콜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쥐어짜서 들려드려야 되죠. 아, 그래요. 아, 제가 그 파주로 가자란 노래를 파주시 헌정한 노래가 있는데 파주로 가자란 노래가 있습니다. 그 곡 한번 오늘 의미 있게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로 가자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신나는 노래 이거 박수! 파주로 가자, 파주로 가자. 우리 이제는 파주로 가자. 파주를 노래 파주를 불러와. 돌고 돌아 모두 만나자. 편의점 목적지 어디쯤이던가. 사무치던 그곳인진가. 돌아서며 돌아돌아 가방산으로
주무리는 아주간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이런 경우에 무죄를 찢는다라고 하는군요. 자, 우정 출연의 가수 김대원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무대는 바로 이어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셨을 경기 소리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소리 태평가, 네, 청춘가, 미량 아리랑 이렇게 들려드릴 텐데요. 자, 저희 연주단과 함께 여러분들을 경기 소리 속으로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세요.
예쁘다, 멋있다, 잘한다. 정말 멋있어요? 네. 정말 잘해요? 네. 정말 예뻐요? 네. 저는요? 안 예뻐요. 누구예요? 안 예뻐요. 여기요. 고맙습니다. 참 여러분들의 이런 반응들을 받으면서 이분들의 마음 안에 곡식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자, 경기민요의 소리 여러분들 혹시 특징 아시고 계세요? 경기민... 네. 아까 조금 전에도 그렇게 소리를 큰소리를 해주셨던 선생님 같은데 네, 혹시 음악 쪽에 종사하시나요? 아니요. 야, 오늘 뭐 연습하고 오신 것 같아요. 혹시 어디 사시는 분이세요? 근데 적성이 부끄러우세요? 근데 이렇게 적성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작아지세요? 네. 야, 선생님은 마이크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여러분, 우리 같이 호흡하는 그런 관중석에서 이렇게 크게 호응해 주시는 이 선생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선생님 그럴 때는 일어나서 여기다 인사 한번 하시는 거예요. 예. 네. 자. 정말 우리 감독님 진짜 센스쟁이에요. 이렇게 밝게 얼굴 한번 밝혀주시고 고맙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수준 있는 공연, 정말 성공적인 공연은 관중이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기에 정말 최적화된 그런 분이세요. 자, 다음 무대 준비했는데요. 이윤기 국악원 국악인의 야, 발음 참 문제예요. 그죠? 이윤기 국악인의 자, 장기 타령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면 커튼이 올라가면서 음악이 함께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저희 공연이 오늘 마지막 무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딱 두 개의 무대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자리해 주시고 같이 호흡해준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파주의 기부천사 김충광 대표께서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실지 모르고 모두는 드릴 수 없지만 오늘 끝자리 전화번호의 끝자리 숫자가 영자와 끝자입니다. 그리고 7자로 끝나는 두 분께 공연장 입구 데스크에서 그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소리 속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튼이 올라가면서 경기 소리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오라 나리야
여러분 오늘 경기 소리의 한 속으로 이렇게 초대되었는데 자 저희 그러는 동안 마지막 무대 때 피니시 장식하실 저희 선생님들 오늘 전 출연자 모두 무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 민요의 특징 정도는 아시고 오늘 댁으로 돌아가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 만큼만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민요의 특징은 부드럽고 투명한 소리, 그리고 밝고 경쾌한 도라지 타령, 아리랑, 군밤 타령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까지만 조금 물론 여기 명인분들의 그리고 이 국악인들에 비해서 너무 얄팍한 상식이지만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오늘 경기민요 이수자 그리고 명인이신 박봉숙 명인의 날개 공연을 봤어 라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오늘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박수 보내주신 저희 관중석에 계신 모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마지막 무대 자 밴돌의 자진 못 노래 함께 들으시면서 혹시 아시면 경쾌하게 함께 따라 부르시면 더 흥겨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진행의 박미주였고요. 자 날개 공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이야디야